올해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울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가 2002년 월드컵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팬 여러분들을 위해 엄청난 축구 페스티벌인 2022 KFA 풋볼 페스티벌에는 박람회, 사진전, 클리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컨퍼런스, 토크 콘서트로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역대급 이런 행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멋지고 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2002년 월드컵 멤버는 물론 히딩크 감독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반데사르까지 정말 많은 분들도 참석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침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분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원희 선수가 기억하는 2002년 월드컵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저 2002년 월드컵, 그때 당시 저는 20살, 막 이제 프로에 입단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2002년 정말 지금의 레전드 선배님들과 같이 이제 울산 현대라는 팀에 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2002년 때의 영광, 저는 사실 길거리 응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길거리 응원. 사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진짜 길거리 응원 안 해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윤재 선배님의 그때 스페인전에 승부차기에 골 막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하는데, 사실 저는 길거리 응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억들이 딱 있어서 저는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대표팀 선발,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사실 2002년 때 꼭 그 선배님들 경기를 보고 제가 꼭 출전해보고 싶다, 다음 월드컵 때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출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선발됐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당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걸, 좀 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독일 월드컵 때 출전했던 출전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출전 시간이요? 0분. 제가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서부터 성인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조원희 선수의 총 출전 경기와 또 출전 시간과 또 득점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뭐 약간 이 질문을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 대표팀서부터 그래도 꾸준히 이제 대표팀에 감사하게도 이제 또 활동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대표팀과 성인 국가대표팀의 총 경기 출전이 한 50경기는 채 못 되는 것 같고요. 한 40경기 조금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매치, 성인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경기는 정확하게 아는데, 제가 36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인 대표팀에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한 골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골로 사실 좀 축구로서 또 조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좀 알리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정말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타가 될 조짐이 보였던 그 이 장면. 푸스카스 후보로도 거론된 순간, 나에게 전설이 된 자책골이란? 갑자기요? 이 질문까지 전 하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게 스타가 될 조짐이 보였던 골인가요? 저는 사실 그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는 정말 좀 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그때 당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죄송스럽긴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좀 감사할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저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는데,
아, 자책골을 제가 정확히 명확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책골은 저만큼 이렇게 더 이상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골이 자책골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책골만큼은 예, 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좀 많이 좀 이거가 너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은 즐겁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도 예, 좀 예, 유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예, 좀 자책골 얘기는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제발 너무 힘들어요. 제발요. 2002년 영광의 재현과 향후 한국 축구 미래를 같이 준비해보는 시간이 될 2022 KFA 풋볼 페스티벌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6일 월요일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긴 꼭 가야 돼 가야 돼.